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양준일, 손석희를 만나다. 지난 25일이었죠. 양준일은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를 만나서 훈훈한 인사를 나눴는데요. 손석희는 그에게 휴가면 잘 봤다,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라고 말했고요. 양준일은 그간 자신의 일들과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준일은 국내 팬미팅은 31일에 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양준일님,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지금도 시대를 앞서가신 분, 지금 주위에 저런 50대 본 적이 없다. 헤어스타일 정말 멋지네요. 50대 저런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다니 놀랍습니다. 팬은 아니지만 예전에 못 누린 전성기 반짝 끝나지 않고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보석을 28년이나 묻어두었다니 아깝다. 이제라도 아낌없이 반짝반짝 빛나길. 뉴스룸에서 말하시는 태도나 언어가 내 마음이 따뜻하게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멋진 분이네요. 지난 세월이 아깝지만 지금부터라도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탑골 GD 양준일님, 빅뱅의 GD와 듀엣곡을 원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양준일 씨 얼굴 보고 쌍둥이 형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얼굴 잘생겼네요 라고 아이디 김원주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아, 두 분이 굉장히 닮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개그맨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양준일 씨가 30년 전 GD라고 하던데 이제 빅뱅의 GD와 1위 후보에서 만나는 그날을 한번 꿈꿔봅니다. 제가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